만약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잃는다 해도 석훈 씨를 사랑할 수 있을까? 다 잃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됐을 때 그래도 석훈 씨는 나를 사랑해줄까? 이사회? 그럼 디데이로 오늘이 적당하겠네. 어, 확실하게.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사 같다 여신 같다 하는 줄 알았더니 홍주 씨 진짜 천사 같네요. 그럴지도 모르죠.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. 결혼 선물 받아야죠. 그 두 사람 오늘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. 코바 유명 호텔 L 이거 이사님이야. 이사님 거야. 봐, 이 이니셜도 정대리 빨리 부탁해. 석훈아, 잠깐만. 다들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야? 아까 인터넷에 뜬 증권 소식지 봤어? 아, 내가 언제 그런 거 봐요? 뜬 소문들이 대부분인데? 개 중에 팩트도 섞여 있으니까 문제지. 아니, 무슨 팩트? 조 이사님, 형, 아, 말 좀 해봐. 이니셜로 처리는 됐는데 누가 봐도 너하고 대표님 얘기야. 국내 유명 호텔 여 대표가 불륜 끝에 이혼까지 시켰다고. 지금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. 야, 석훈아! 예, 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금일 긴급이사회 상정 안건은 현 대표이사 유세영의 해임에 대한 건입니다. 해임 이유는 배포한 자료로 대신하며 이사 여러분들은 기탄 없이 각자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어떡하죠? 나 실직했어요. 앞을 보세요. 똑바로 보고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. 우리 둘이. 왜요? 아까 자다 깼을 때 놀랬거든요. 로마 출발 비행기가 아니라 홍콩에서 출발한 거고 홍주 씨가 공항버스 타고 집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요. 안심해요. 결혼한 거 맞고 신혼여행도 꿈 아니에요. 따뜻한 거 보니까 리얼 맞네.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가는 길에 장인어른께 인사하고 집으로 가야죠. 아니요. 유세용 그 여자 말이에요. 쫓겨난 대표이사 자리 복귀할 수 있나요? 쉽지 않을 거예요. 이사회 결정이라. 석훈 씨도 회사 그만뒀다니까 나란히 실업자가 됐네요. 보고 싶다. 지금 그 두 사람. 미안해요.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. 밤새 일한 거예요? 백수 되니까 이게 안 좋네요. 출퇴근이 없다는 거. 잠깐만 기다려요.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. 졸면 스틸 거예요? 오늘 운동은 건너뛰고 잠이나 푹 자요. 안 돼요. 오전엔 상공회의소도 가야 되고 오후엔 약속도 두 개나 더 있어요. 유세영 씨. 네.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나 일 쉬어본 적 있어요? 난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. 초조한 거 알아요. 하루빨리 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알고. 근데 지금 잠깐 쉬어도 돼요. 충분히 숨 고르기를 해야 오래 뛰죠. 부럽네요. 나도 석훈 씨처럼 좀 느긋하면 좋을 텐데.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돼요? 금방 씻고 올게요.
된 사람 그래 나는 거야.